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저 멀리 촛불 민심이 재외국민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유례없는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 세계 30만 명이 등록하면서 뉴욕 일원에서도 재외선거 사상 가장 많은 13,716명이 재외선거 유권자 명부를 확정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해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재외 유권자, 우리의 할 일은 소중한 한 표 행사입니다. 제19대 대선이 2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외선거인 명부가 최종 확정되면서 뉴욕 총영사관 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재외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관할 지역에서 유권자 등록을 마친 재외선거인은 3,130명, 지상사 직원 및 유학생 등 국외 부재자는 1,586명 등으로 총 13,716명의 명부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유권자 수는 뉴욕 일원 재외선거 사상 역대 최다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재외 유권 등록자 수 14,194명보다는 478명 줄었지만 이는 영구 명부에 등록됐음에도 재외선거인으로 재등록한 경우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총 30만 197명이 등록을 확정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선거인들에게 재외 투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김동춘 뉴욕 재외선거관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선거인들에게 이메일과 일반 우편, 문자 등으로 투표 안내문을 통보하고 있다며 선거일 전까지 한인마트와 상가 등 한인 밀집 지역을 방문해 투표 독려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재외선거 뉴욕 지역 투표는 퀸즈 플러싱의 시캐슬 1층 리셉션 홀에서 4월 25일에서 4월 30일 6일간 운영되고 뉴저지 한인의 2층 사무실과 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재단 의료원 1층 강당에서는 4월 28일에서 4월 30일 3일간 운영됩니다. 윤여태 씨 의원이 사실상 시장 출마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 자금 부진이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원 재선에 도전해 시의장직으로 선회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여태 씨 의원이 저지시티 시장 출마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윤 의원은 10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한인사회 등 기금 모금 행사를 통해 약 24만 달러가량을 모금했지만 이미 캠페인 비용으로 10만 달러를 지출한 상태고 목표액인 50만 달러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4월 중순까지 50만 달러 선거 자금을 모으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직 불출마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시장 출마가 어렵다면 전략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출마를 포기하는 대신 시의원 재선에 나서 자신을 중심으로 독립 컨퍼런스를 만들고 시의회 내 정치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신을 포함한 3명의 현역 의원을 비롯 시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 9명과 연합해 무소속 연대가 시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자신이 시의장에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입니다.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저지3 최초의 한인 시의원인 윤 의원은 저지3 최초의 한인 시의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한편 윤 의원은 열심히 지원해주신 한인사회에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가 베이사이드에 새로 마련한 커뮤니티 센터가 이전과 함께 여러 시설을 새 단장하고 있습니다. 5만 스퀘어피트가 넘는 큰 건물로 리노베이션 작업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해 한인사회 후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 한인 커뮤니티 센터. 건물 이곳 저곳에서 리노베이션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2월 매입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일부 시설은 입주를 마쳤지만 지어진 지 오래됐고 총 면적이 5만 4천 스퀘어핏에 달하는 큰 건물이라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KCS는 건물 보수에 필요한 자금 중 300만 달러를 뉴욕시에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뉴욕시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150만 달러를 매칭 펀드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85만 불이 있어서 65만 불이 더 필요한 상태인데 어떤 기관에서 30만 불을 이제 그 주신다 그랬고
6월 말까지 35만 불을 우리가 더 펀드레이징 해야 150만 불을 만들어서 300만 불을 주면 450만 불로 이 레노베이션을 하게 됩니다. KCS는 올 7월부터 본격적인 보수 공사를 시작하면 내년 7월에는 공사를 마치고 플러싱에서 운영 중인 시니어 센터의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동시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한인회관이 됩니다. 700여 명이 함께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대형 강당과 150명 규모의 중소 홀들이 있어 각종 모임과 연회, 강연 등 문화행사 장소로 유용하게 쓰여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커뮤니티 전체가 모여서 이 건물을 만들어 나가고 KCS는 이걸 잘 관리해서 한인사의 자산을 잘 가꾸고 또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KCS 김강석 회장은 한인 이민 1세대가 건물을 마련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공사와 모금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인 사회의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2017년 뉴욕 오토쇼에서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SUV 차량이 세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제네시스는 양산차 출시를 오는 2019년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해튼 제이콥스 제비치 센터에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2017년 뉴욕 국제 오토쇼. 공식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오늘 언론 공개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장을 찾은 기자들의 주목을 받은 곳은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제네시스는 SUV 컨셉 차량 GV80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2019년 출시를 목표로 하는 GV80은 제네시스가 보유하고 있는 세단 G90, G80에 이어 탄생한 첫 번째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입니다. 현대차는 또 지난달 한국 시장에 출시한 소나타의 페이스 리프트 모델인 소나타 뉴 라이즈를 미국 시장에 처음 선보였으며 기아 자동차는 신형 리오를 공개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지난 13일 뉴욕 용커스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용커스 H마트는 뉴욕 지역에서 10번째, 미 전역에서는 58번째 H마트 매장이 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H마트가 뉴욕 용커스에 새로운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오늘 오전 용커스 하이리치 플라자에 위치한 용커스점 오픈 행사에는 H마트 브라이언 건 사장과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한인 단체장들이 함께 참석해 오픈을 축하했습니다. This is great. You know, this is the second H-Mart now opening in Westchester, which proves that it's a great market. We have a million people in this county, and it's a very diverse county. And it's not just our Asian population, which is growing dramatically, but we really try to focus on our fresh products here at this new Yonkers H-Mart. We're always famous for our fresh produce, our fresh seafood, and our fresh meat. So we really wanted to emphasize that for this new store. H마트 용커스점은 약 4만 1천 스퀘어피트 규모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하는 H마트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심혈을 기울였으며 H마트 자체 물류센터에서 제품을 직송해 우수한 품질의 신선한 제품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갑니다. H마트 용커스점은 오픈을 기념해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어린이들을 위한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30불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다용도 채반, 쟁반 또는 고무장갑을, H마트 스마트 카드 신규 고객과 이메일 주소 업데이트를 하는 스마트 카드 회원들에게는 머그컵 또는 비닐 위생 장갑을 증정합니다. H마트 용커스점은 뉴욕주의 10번째 매장이자 미 전역 H마트의 58번째 매장이 됩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꼼짝마 정책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자녀를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체포되는가 하면 이번에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인터뷰를 갔다가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1일 뉴욕타임즈는 종전에는 우선 추방 대상이 아니었던 일반 단순 불체자들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체 배우자가 영주권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이민단속 요원에 의해 체포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지역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로렌스에 있는 이민서비스국을 찾았던 3명의 불체자가 IC 단속 요원에 체포돼 이민 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범죄 혐의로 이민국에 매년 한 번씩 정기적으로 출두했던 한 여성은 지난 2월 갑자기 추방됐습니다. 이민 단속 요원의 재량에 따라 눈 감아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예외 없이 체포와 추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클라이언트가 USCIS나 IC 오피스, 이민 법원 등에 출두할 때 이제는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범죄의 연루자는 물론 목격자와 증인, 피해자도 체포할 수 있다는 이민 세관단속국의 발표 이후 이민자 사회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불체자 추방 정책에 불체자를 보호하는 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버튼 한 번 누름으로 급박한 상황을 가족에게 알릴 수 있고 이민단속의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행해지고 있는 강력한 불체자 추방 정책은 불체자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고심하게 되면서 불체자를 돕는 새로운 모바일 앱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티피카라는 앱은 사용자가 이민당국에 체포될 경우 스마트폰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즉시 미리 설정해 두었던 가족이나 친지 또는 이민자 지원단체들에게 체포 사실이 전달됩니다. 신속하게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앱을 통해 이민수사 관들의 이민 단속 작전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기 모바일 앱 레드 에드 알러타스는 이민 세관 단속국이 어디에서 이민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 지역이 사용자가 위치한 곳 인근에서 진행되거나 이민 단속반의 체크 포인트가 설치된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 줍니다. 구글 직원들이 만들어 화제가 됐던 Alive란 앱은 이민법 추방과 관련된 정보, 법률 지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주택, 학교, 취업 등 생활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티피카 앱은 스스로가 불법 체류자라고 밝힌 에드리안 레이나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범인 포함 3명이 사망했습니다. 부부 갈등으로 빚어진 참사에 8살 어린 학생이 숨져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10시 30분쯤 놀스팍 초등학교 교실에 한 남성이 갑자기 들어와 수업 중인 교사에게 총격을 가하고 스스로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 2명이 총격을 맞았으며 이 중 8세 조너선 마티네즈 군이 숨졌습니다. 함께 병원에 실려갔던 또 다른 학생은 현재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53세 세드릭 앤더슨으로 신원이 확인된 범인은 숨진 교사 캐런 일레인 스미스의 남편으로 최근 결혼했으나 별거 중이었으며 아내를 겨냥해 총을 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스미스와 앤더슨은 바닥에 쓰러진 채 이미 숨져 있었고 두 명의 학생은 심하게 부상당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교실에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 15명의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었으며 성인 보조교사 2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건 직후 학생과 교사들을 대피시킨 후 학교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인근 힐사이드 초등학교와 카혼 고등학교도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귀가시켰습니다.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동영상만으로도 분노 사기에 충분한 유나이티드 항공이 궁색한 변명과 거짓말로 분노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연방정부의 진상조사와 최고 경영자의 사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위더피플에는 20만 명이 또 다른 청원 사이트에도 7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SNS 등으로 나도 당했다라는 글이 넘치고 있습니다. 시끄럽다며 비상착륙해 자폐증 소녀를 강제로 끌어낸 과거의 일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연일 하락하고 5억 달러가 날아가면서 유나이티드 항공이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